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호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 그 세 번째 시간. 골프 좀 잘 쳐봅시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어웨이 적중률입니다. 페어웨이 적중률. 우리는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돈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돈.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프로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드라이버를 치거나 페어웨이 우드를 치거나 티샷을 할 때 어떤 클럽을 쓰더라도 일단 페어웨이를 가급적 지킵니다. 놓친다 하더라도 A컷 러프나 뭐 짧은 러프 쪽에 가서 세컨샷이 용이한 그런 위치에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들어가거나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러한 구역을 놓친 선수는 보기라는 스코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에게는 페어웨이 적중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코스는 페어웨이와 러프가 확연하게 차이나게 세팅이 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두 번째 치는 샷이 세컨 샷임에 감사하라. 즉 해저드에도 들어가지 않고 오비도 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골프 좀 잘 좀 쳐봅시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드라이버는 멀리 치면 좋겠지만 멀리 치는 채가 아니라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날아가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이미 담벼락은 넘었고 뭐 런은 적겠지만 한 230m 정도가 날아갔어요. 이런 멀리는 쓸데없는 멀리입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이 정도로 쳐서 한 명은 230, 40이 나가서 우측 해저드에 들어갔고요. 한 명은 215m가 날아가면서 페어웨이 한 가운데로 갔습니다. 15m 더 날아간 사람은 두 번째 샷이, 그러니까 두 번째 치는 샷이 서드샷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오비 특설티가 있다면 아니면 네 번째 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안전구역에서 벗어난 공은 그린 적중률에 있어서의 아예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215m가 나갔는데 평소에는 7번 아이언을 치면 되는데 지금은 드라이버가 적게 나가서 아, 230 정도는 나갔어야 되는데 15m가 부족해. 그러면 5번 아이언이나 유틸리티를 잡고 세게 칠 필요가 있겠나요? 없죠. 그런 상태에서 보고 이 정도로 컨트롤 샷을 했을 때 5번 아이언만큼 또는 7번 아이언만큼 너무나 편하게 180m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이 좋아서 그린에 올라갈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아주 위험하지 않은 그린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신을 해요. 그런데 그 과신이 도움이 되는 과신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티샷은 살리십시오. 저는 저보다 젊은 프로 선수들하고 치면
현역 투어 프로하고도 쳐도 치면 저보다 30m, 40m가 더 날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선수는 잘 쳐서 버디를 잡을 수는 있지만 저의 목표는 오직 팝니다. 저는 버디를 치려고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다만 보기를 치지 않으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티샷을 살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티샷을 다시 그린에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선책으로 비거리 아이언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리가 멀리 날아가는 아이언을 선택을 해서 티샷을 편하게 치면서 안전지역에 보내고 차라리 아이언이 멀리 날아가는 평소에 150m, 7번이 150m 날아가는데 스틸로 치면 그라파이트로 170, 175m 날아가는 아이언을 선택을 해서 그린 적중률을 훨씬 높이는 플레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드라이버를 멀리 보내놓고 그 다음에 아이언을 쳐서 올리는 게 더 쉽죠. 하지만 중요한 건 멀리 치려다가 해저드나 아니면 깊은 러프나 나무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린 적중을 못하게 되겠죠. 저는 그게 싫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골프를 치십시오. 스윙에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윙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건 공앞에서 불필요한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저는 페어웨이가 좁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왼쪽으로도 감겼지만 이 샷도 유효한 구간에 날아가는 샷이 됩니다. 약간 밀려도 유효한 구간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215지만 페어웨이가 조금 넓다. 아 그러면 조금 더 세게 쳐도 되겠네 하면 조금만 더 세게 쳤어. 이번에는 우측으로 밀렸지만 이 샷도 유효한 샷이 됩니다. 세상에 똑바로 날아가는 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유효 구간에 페어웨이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그건 정확히 페어웨이 들어가야 페어웨이 적중률이지만 제가 말하는 건 러프여도 좋으니 세컨샷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관대하게 페어웨이 적중률을 적용을 하십시오. 세게 쳐서 250m인데 해저드에 들어간 것보단 차라리 유틸리티 클럽으로 200m 나라 또는 170m 날아간 게 훨씬 잘 친 겁니다. 그 골퍼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전 시간에 제가 그린 적중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어웨이 적중률은 굳이 데이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린 적중률에 집중하다 보면 티샷을 무리하게 치지 않게 되고 어떻게든 티샷을 살리고 나서 그린 중앙을 치는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린 전체를 보게 되지만 나중에 샷이 정교해지면 그린 반을 나누게 되거나 또는 3분의 2로 나누어서 거기서 그린의 중앙을 또 찾게 됩니다. 무조건 핀까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린 중앙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스코어는 말도 안 되게 팍팍팍팍팍 내려가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이번 캠페인이 끝나면 여러분의 골프는 멋지진 않아도 여러분의 스코어는 멋진 스코어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옥선생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